휜코와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또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하면 휜코도 고쳐지는 거 아닌가요? 비중격 만곡증이랑 휜코 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비중격 만곡증이라고요? 비중격 만곡증이 대체 뭐죠? 휜코와 비중격 만곡증 오늘 낱낱이 파헤쳐주지! 휜코와 비중격 만곡증 어떻게 다를까? 휜코인 경우 비중격 만곡증을 대부분 동반하지만 휜코는 겉으로 보여지는 코의 모양이 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하면 휜코도 반듯해진다.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축대만 교정한다고 해서 지붕이 바로 올 수 없고 반대로 축대를 놔두고 지붕만 바로 잡아봐야 그 지붕은 다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죠. 비중격을 교정하지 않고 휜코를 교정할 경우 코가 다시 휘거나 코막힘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코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휜코 성형을 할 때는 반드시 축대를 바로 세우는 비중격 교정술을 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비중격 만곡증에 동반되는 문제들. 비중격 만곡증이 있다면 양쪽이 균일해야 하는 합이갑계가 비대칭으로 변하는 비호성 비염이 생기게 되고 코의 지붕 안쪽의 비밸브 역시 한쪽으로 협착이 일어나 호흡의 장애를 유발하게 되죠. 비밸브 협착증은 비중격 만곡증 교정 시 연골을 조정해서 비밸브를 넓혀주게 되고 비호성 비염은 고주파 수술과 외향 비골절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휜코를 교정하시려는 분들은 비중격 만곡증을 꼭 체크하셔서 모양도 기능도 완벽하게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모양도 기능도 확실하게 원진 성형외과.